어우, 아침에 안개가 많네. 맞아,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 안개가 많아. 오늘은 뭘 찍나요? 오늘은 자연의 등굣길이야. 등굣길? 네. 아빠가 회사 안 갔네? 네. 깜빡하고 안 갔다. 걱정 마요. 회사에서 하루는 빠져도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등교가 뭐죠? 학교 가는 길이요. 아, 학교에 뭐 가져가야 되는 게 있나요? 네. 필통이랑 액자 파일이랑 마스크. 어, 손에 없는데 지금? 가방에 자, 가방을 한번 봅시다. 이 인형이 달려 있는데? 들어있어요. 네. 이건 무슨 인형이에요? 에버랜드에서 아빠가 사주신 인형이에요. 야, 아빠가 에버랜드도 같이 가지고 좋은 아빠네요. 네. 쌀쌀하네요, 날씨가. 지구온 나라 때문입니다. 어우. 등굣길에 가는 길에는 놀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찍 나온 친구는 가능하면 여기서 놀다 갈수 있어요. 아,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놀이터에서 놀수 있는 특권이 있군요. 저도 언제 6시에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서 1시간 놀이터에 놀았어요. 아하. 와, 날이 정말 안개가 많아서 치악산도 잘안 보인다, 오늘은. 추워요. 나무 색깔이 11월 되니까 더 빨개진 것 같다, 그치? 자, 삥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에는 무슨 옷을 입었나요? 아니야, 노란색 청치마.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어, 청치마야. 이 옷은 그때 네. 논밭에서 강의를 하실 때 입은 옷이군요. 네, 노란색 옷이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면 돼요? 올라가서 횡단보도 건너면 돼요. 오, 한번 살짝 밟아볼까요, 여기 있는 거? 또 걸어봐, 살짝. 와, 서리 깨서 녹았어요. 그래, 아침에 서리가 내려앉았네. 가자. 등굣길에 가는 건큰 문제는 없어요. 찾기 건너는 것만 조심하면 등굣길은 완전 안전해요. 이 노란색은 뭐예요? 여기 넘지 말라고 해. 여기 넘으면 넘었네. 네, 넘었어요. 선을 넘는 아이. 그럼 이렇게만. 어? 인도로 이동하십시오.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십시오.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